내일도 들어가서 하는데 다들 이제 이 후보님들만 바쁜 게 아니라 그 대선을 진행한 데 있는 모든 방송국, 신문사 이런 데가 다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을 해가지고 이 대선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기술을 잘 쓰는 데는 승리할 거고, 안 쓰는 데는 옛날 그 보수 방송 기술을 쓰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기술이야말로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몇 가지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뭐 그냥 이 기술자니까 이말 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필터링을 하고 다시 어떻게 쓸 건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유세장이나 그 정보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 장치에 아주 그 전문화된 그 비디오들, SBS, MBC가 내는 정도의 퀄리티에 눈이 익숙하기 때문에 딱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SNS 비디오가 그냥 길에서 하는 이재명 씨나 박원순 씨 같은 식의 카메라로 그냥 뽑아 나가는 거냐, 조명도 안 맞추고 장면도 안 맞추고 나가는 거냐, 아니면 그 옆에 약간의 소개하는 사람이 이제 JTBC처럼 있어가지고 거기서 장면을 보이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느냐로 방송이냐 아니냐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방송같이 나가는 거는 그 신뢰성을 갖고 나가거든요. 그저 정도를 만들려면 굉장히 준비된 컨텐츠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핸드폰, 노트북, 또 간단한 사무실, 회의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 기록이 되게 오늘도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게 다 컨텐츠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만약 이런 장면으로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그중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은 잘라서 바로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만들지 않아도 여기서 여러분 반응과 또뭐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중요한 컨텐츠는 지나가면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걸 써서 다시 가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즉시 회의를 하거나 얘기하는 거가 그대로 남겨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실시간 SNS 컨텐츠 제작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정보 SNS 동영상 미디어 시대 이번 대선은 동영상 VR 기술이 영향을 줄 것이다. 기동성 빨리 가서 어떻게 찍어서 누가 많이 올려서 검색에 많이 뜨느냐 그 제일 먼저 위에 올라가게 하느냐 그런 거또 컨텐츠가 양질의 컨텐츠 메시지는 다들 비슷하고 좋은 나라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빨리 사람들한테 전달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이스튜디오 지금 여기 보여주는 아이스튜디오 그룹이라는 거 하고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보이지만 실제 많은 데가 이제 행사장이 있게 됩니다. 행사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행사장에 오신 분과 행사장에 안온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 행사장이라는 개념이 그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지라는 거는 이제 무대죠. 방송국에 스튜디오에 나는 가수다를 하든 뭐 열린음악회를 하든 그걸 하는 때는 그 스튜디오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안 오는 사람이 화려하게 보기 위해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어디 지방에 가서 유세를 하거나 혹은 그 중요하신 분들이 중계차를 가지고 나거나 할 때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거기서 한 유세 내용이 그것의 백배, 천배의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아름답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도 좀더 다르게 보이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이런 그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대형 스크린과 스테이지를 빨리 현장에서 멋있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그 내용이 돼서 저희 다림에서는 이 VR 기술을 써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잘 보내는 방법 또 하나는 현장에서 작은 유세창이든 큰 유세창이든 어디 그 강연회를 가도 사전에 한 시간 전에 가서 그것을 약간 장식을 해서 기왕이면 그 발표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좀더그 프로페셔널하게 그 느끼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찍은 기자들이 찍든 혹은 다른 사람 찍든 찍는 컨텐츠 안에는 다른 당과 차별화된 장면이 나가게끔 하는 것이
마케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 집회장이라는 뜻은 그 현장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데서도 동시에 그 집회장이 열려서 이 서울에서 하는 집회를 하는 그 모임에 온 사람 이상 다른 데 모임에 온 사람들도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기술들이 지금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발표하는 거를 이제 이 화면에 보고 있는데 실시간 방송으로 보고 있고 이게 실시간 이제 허락만 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나가게 된다고 가정을 하시면 여기서 이 스크린으로 지금 저를 보는 그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예를 들면 제 얼굴이 더 커지게 되면 이런 데서 그큰 화면으로 이렇게 하면 이 얼굴이라는 거를 그이 각인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큰 집회장에 가면 항상 사람 얼굴이 잘안 보이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프로젝터 스크린은 밝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명을 끄게 되고 끄다 보니까 발표자 제일 중요한 거죠. 발표자의 얼굴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얼굴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지금 뭐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렇게 손을 자꾸 흔들고 표정이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 얼굴보다 한 50배, 100배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장에서는 그런 식의 그 액션, 제일 중요한 건이 장면이죠.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 같은 게 나오고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서울 예를 들어서 킨텍스에서 혹은 코엑스에서 했다 하면 무슨 호텔에서 했다 혹은 어느 대학에서 강당에 했다 하면 강당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강당의 스테이지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이런 프랭카트라도 내리고 하는데 거기다가 빨리 가서 그 조립식으로 한 30분 만에 스크린을 탁 피고 그 뒤가 멋있게 나오면서 거기에 연사가 올때또 거기에 온 사람들도 느낌이 달라지고 또 거기서 그냥 그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는 페이스북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걸 찍어도 다르게 나가게 되고 또이그뭐안 대표든 누구든 이렇게 대표자들의 말씀들이 훨씬 설득력 있게 간다. 또이 스마트 기술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 카메라만 보고 여러분 하게 되면 제 눈이 전국에 100만 명이 보든 1000만 명이 보든 또 동시에 보는 사람들은 다제 눈하고 동시 눈 맞춤. 지금 여기 계신 한 20여 분의 이게 제 표정과 눈과 얼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20분 후에 제 얼굴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메모리에 이제 박혀질 것입니다. 그런 식의 그 스마트 파워를 이용하려면 스마트 장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이제 보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작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에도 서울에서 하는 거, 광주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안 대표께서 어디서 선거 유세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동시에 각그 지구에 켜놓고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에 방송이 들어가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간편하고 빨리빨리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이 45분간 무료인데 또 강력한 툴이 돼서 핸드폰을 가진 사람하고 동시에 접속, 통화, 스카이프보다 더 편한 것도 나오고 또 구글에서 하는 행아웃도 있고 해서 이런 많은 큰 기업들이 좋은 컨텐츠들을 방식들을 다 무료로 아까 있는 구글 틸트 브러시나 이런 것들 몰라서 그렇지만 벌써 한 7개월 이상 출시됐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안 쓰는데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기술 그분들이 정말 수백만 달러를 만들어 개발한 거를 그냥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되고 남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기술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새로운 스마트 방식들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이제 급히 와서 뭐이 환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거를 한 30분 정도에 이렇게 급히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제 조금만 트레이닝 되면 한 15분 만에 여러분들 현장 가서 바로 할수 있다고 보면 이제는 어디 가서 어떤 정책이나 대화를 나눠도 그것은 저장돼야 되고 방송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다시 리트위팅이 될수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많잖아요. 노트북이지만 i7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전에 슈퍼컴 성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시는 분 다니시는 분은 방송국을 갖고 다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안에서
기왕 그 자료를 만들고 할때 노트북이 워드 프로세서 기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방송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트북에서 만드는 비디오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강력한 그 흡입력이 있는 비디오 동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미팅룸 이런 방이나 회의실에서의 미팅룸이 다 저희가 볼 때는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미팅을 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창의적인 대화를 서로가 만들어내는데 끝나고 나면 손으로 적어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미팅룸에 와서 회의를 할 때에 이런 방식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대화나 내용이 다 잠겨졌다가 그거를 그 부분만 잘라서 다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동력 지금 두 달밖에 안 남고 60일밖에 안 남을 때 하루에 몇 편씩을 만드느냐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한 컨텐츠 마이닝, 컨텐츠 광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중요한 사무실, 교실, 강당, 또 조그만 이런 방송국을 지금 여기가 이제 방송이 된 거죠. 여기다 이렇게 이 모니터만 앞에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게 생기는 거니까 빠른 시간에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공급해서 검색해서 주제별로 빨리빨리 떠줘야 뭐 대권 무슨 뭐 후보자 이런 단어가 올라오면 올라오게 하는 걸 누가 많이 지금 깔아놓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유세장을 100개 하는 것보다 컨텐츠를 100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이제 그래서 후보님이나 또또그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연설의 주요 포인트나 그런 차별화 전략 등의 자료를 지금 시급히 예, 아주 수준 있는 걸로 만들어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할 때 먼저 검색에 그 상위 포인트를 차지하고 거기서 500, 5000개, 2만 개, 10만 개 올라가면 이 클릭수가 많은 건 항상 위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 유튜브에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선점을 못하고 이제 나중에 만들어서 가봐야 이미 거기 뭐 많은 사람 보고 있는 거에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이미 전쟁은 예, 스마트 SNS 테리토리 이 땅을 빨리 지금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이 스튜디오는 지금 보셨던 거기 때문에 다 저희가 그 이런 공간에서 한걸 생략하고 이것도 다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화상 회의로 원격지에 있는 뭐 뉴욕에 있는 사람을 부르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 사람들 뭐 여러 군데가 동시에 나오면서 그 대화가 되고 방송이 되고 미국에 있는 사람 불러도 다 쉽게 되는 거죠. 또 교실도 강의실도 이렇게 연결되고 해서 이제 갈수 있다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큰 스크린 하는 맥스 비전이라는 걸 지난번에 그 국민의당 그저뭐 최고위원 뽑을 때 장면을 보면 그런 현장에다가 프랜카드 크게 붙이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에 큰 스크린 프로젝터가 이제 많이 싸졌습니다. 밝은 것들이 싸졌으니까 서너 개를 연결해서 스크린을 현장 가서 빨리 펴가지고 대형으로 만들고 거기에 멋있는 그림들만 몇개 올려주고 바꿔주고 하면 아주 멋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현장을 좀 바꾸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현장의 감동을 만들어내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오신 참여한 사람들이 다 지금 방송인이라는 겁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고 그걸 퍼날르고 거기서 라이브로 자기가 그 페이스북 띄우게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어둡게 하거나 조명을 잘못해주면 다그 잘못된 비디오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현장을 아주 이쁘게 하고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잘 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 발표자 얼굴이 안 보이고 하는 것도 다그 스크린에 크게 보이게 해서 멋있게 하는 거를 경비를 들이지 않으면서도 할수 있게 하는 기술들로 이제 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형 스크린들을 각 지역에다가 큰 돈이 안 들면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서 하는 유세가 글로, 광주에서 하는 유세가 서울로 다 되기 때문에 현장 중계 방송을 다 중계차 같은 데에다 달아놔가지고 저쪽에서 하는 게 일로도 나오고 저쪽에서 일로도 가고 하는 식의 스마트 방송 부분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간단한 이제 차에다가 이런 장비를 가져가서 현장 중계 방송을 비싼 장비로 뭐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데서 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다른 기술들 여러 가지 활용해서 이런 기동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하시면 이번 대권의 승부는 다림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